기름기라 뭐 입모양인지 들어가도 네가 차가워 나 진짜 막 맨날 이러고 있지 그 정도는 아니야 안녕 찍어줘? 아니 나 찍지 말아줘 안녕 찍지 말아달래 여러분 저는 오늘 차를 타고 서울에 갈 거예요 운전해서 서울 가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오늘도 역시나 약간 미팅이 잡혀가지고 서울에 갑니다 짜잔 짜잔 완전 짐향가 특이야 배고파 저희는 오늘 동생 집에서 이제 동생이 이제 본가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서울 집에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아 나랑 오디오 겹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짐을 다 챙기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갈 거예요 근데 1시간 걸릴 줄 알았더니 30분 걸려 아싸 완전 단축이네 응. 하프나 노래 껐을 때 얘기해줘 왜? 얘기할 거면 노래 끄고 얘기해줘 말 걸 거면 노래 끄고 말해줘 아 근데 언니 앞머리가 실제로 보면 예쁜데 아 나 카메라 좀 답답하게 나오지 어 이게 너무 우리 아무래도 이렇게 귀 넘겨야 돼 안 그러면 어 앞머리 사이에 틈이 카메라에선 전혀 안 보여 이 앞머리의 단점이야 이게 언니 얼마나 배고파? 진짜 대박 배고파 1시 반인데 지금 앞대가 지났어 지금 나 이미 에너지 다 손신다. 아, 뭔 개소리야. 개야 봐. 나 이미 진짜 피곤한데. 진이 나빠졌네. 너무해. 미안해. 맛있어? 응. 뜨거워서 이거 맛있겠다. 이런 거 먹어. 치즈 관련된 거 파는 거니까 짜잔 완전 편의점 형식이다 근데 여기 와인이랑 찌릿찌릿 유어 네이키드 치즈 짜잔 저희는 치즈를 샀답니다 우리 이제 어디 가요? 카페 가요 아이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뜨지? 어 사람 많은 곳 안 가고 싶어 어디 간다고요? 카페 카페를 갈 거예요 걸어갈 수 있나 찾아볼까? 걸어갈 응. 수 있으면 걸어갈 거기도 성수야? 헉! 쟤 저기 제 자리인가 봐 그러게 너무 귀엽다 어? 언니 어? 우리가 말할 때마다 귀 쫑긋하는 거 봐 우리 쪽으로 듣긴 듣고 있어서 헐 쳐다봤다 가자 언니 커피 쏟아줘 여기 예쁘다 갈까? 가 저거 찍자 저거 뛰어보자고 여기가 약간 그런 거 같아 일로 와봐 여기서 언니 너무 귀엽다 어우야 여기서 봐 아 미안하다 치마랑 그냥 땅바닥에 다 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우와! 아늑하죠?
네. 커피를 좀 저도 놔야겠는데요? 바닥에 놓죠, 바닥에. 그냥 여기다 놓고 안찔 맞는 거. 아, 오케이, 좋아. 우와, 뭘로 해, 근데? 원커트. 야, 준비하래. 이 와중에 대칭 안 맞는 거 봐. 손목 바들바들 떨어. 다시 찍을 사진 선택할 수 있어.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언니가 사진 찍었죠. 어? 이 첫 번째 거 좀 이상한 거 같아. 첫 번째 거 이상해? 오케이, 알았어. 첫 번째 거. 됐어? 이것만 해? 3회? 어, 3회까지 가도만. 어때, 이건? 그거? 괜찮아? 그럼 이것만 해. 어, 그래. 이거 맞아, 이거. 못 찍히나? 하, 똑바로 해. 알겠어. 귀여운데? 만족! 진짜 잘 나왔어. 그래? 왜야, 이거 진짜. 차 막히는 건 찍고 싶은데 어딜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됐어? 그럼 여긴가? 어쩌죠? 말하면 이거 꼭 해야 돼. 저희는 지금 이제 미팅을 하러 갈 거예요. 5시에 미팅입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진짜. 저는 이미 에너지 고갈됐는데, 지금. 집에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미세먼지 너무 심해, 그치? 근데 엄청 심하진 않던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 멀리를 봐. 그냥 하늘이 그런가, 이 미세먼지인가? 자지 마. 아니 근데 네. 4시인데 왜 이렇게 차가 많지? 그니까 지금 퇴근 시간 4시부터 퇴근 시간인가? 그런가? 회사를 안 다닌 지가 오래돼가지고 언제가 퇴근 시간인지 알긴가. 와 진짜. 저는 이제 미팅을 하러 갔다 올게요. 동생은 차에 있기로 했어요. 안 하죠. 엄청 예민해. 나 미팅 갔다 올게. 왜 찬데 조용히 말해? 내 맘이야. 응. 안녕. 잘 있어? 응. 갔다 올게. 빠이. 여러분 저는 미팅을 하고 왔어요. 한 시간 하고 왔어요. 미팅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갈 거예요. 춘천으로 갈 건데 차 개막힘. 차 개막힘. 8시. 2시간 걸리는 2시간. 저는 집으로 갑니다.